할로윈 때 귀신 분장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 뭔가요? 궁금하네요. 몰라요. 물어봤잖아요. 야, 이거 뭐야? 대답. 이거 뭔데? 대답을 해줘야지. 와, 아, 이게 뭔? 아니,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하면 어떡합니까? 와, 알려주려고 인트로 한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 진짜 오랜만에 진짜 어이. 야, 이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 그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귀신이 내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더 무섭게 분장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게 무슨 인트로가 있다야. 이 10월 31일 날 켈트족은 삼하인 축제라는 걸 하는데 저승의 문이 열려서 죽은 자들의 영혼과 악마들이 이승으로 온다고 믿었대요. 음흠. 그래서 이게 악령과 악마들이 사람들을 알아볼 수 없게끔 음흠. 우리들도 니네랑 같은 종족이야. 종족이야 건들지 마라는 느낌으로 못 그래서 알아보게. 네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저승에서 막 악령들과 귀신들이 막 쏟아져 내려올 때 그 틈에 섞이기 위해서 맞아. 분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 요새 뭐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분 귀신 분장 막 이런 거 말고 막 녹색 어머니의 분장 이런 거 이번에 떴던 그런 건 의미가 없겠네.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는 유령 분장을 해야 한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니 이번에 난리 분장이지. 났더라고요. 그 녹색 어머니의 충격적이었고 조커머 너무 많고. 맞아. 그리고 이번에 그 누구 이태원에 경운기 타고 가셨다가 경찰 출동했다던데. 그러면 날이 갈수록 창의력이 대단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한 5-6년 전까지 하지만 하더라도 할로윈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뭔가 심한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아니었거든요. 10년 전에는 거의 거지. 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 맞아요. 재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진짜 이태원 홍대는 할로윈 기간쯤 되면은 정말 난리 너무 난리라. 맞아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간에서 공연 때 이제 할로윈 파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분장하고 그때 명호씨 드라큘라 하시고 그, 네, 그건 이제 네. 작년이었고 작년, 네. 재작년에는 스파이더맨 했었고 스파이더맨 하시고 이제 이번 이번에 강시 아니에요. 강시는 저희 그 다른 스태프들이 했었고 네네네. 저희 이제 밴드로 같이 했었거든요. 밴드로 같이 해서 그 민경이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뭐냐 그 그거 호그와트 아 호그와트 네, 호그와트 실용음악과 아 그렇게 하셨구나. 네. 네 그렇죠. 그, 다 같이 어 그렇군요. 어쨌든 악령은 아니었네요. 이번에. 악령은 아니었어요. 강시들만 안전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할로윈에 분장을 하는 이유가 그랬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그 이유를 또 알고 즐기시면 더 재밌는 할로윈 축제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 방송이 올라갈 때는 이미 할로윈 시즌이 끝나고 난 후겠지만 내년 할로윈은 이런 이유도 한번 아시고 재밌게 준비하셔서 뭐 지금이야 뭐 사실 뭐 유령을 하든 녹색 어머니를 하든 상관이 없는 그런 시즌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한 번쯤 의미를 떠올리면서 재밌게 즐기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로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할로윈에서 이걸 어떻게 이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뭐 연기를 네,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할로윈 자 속이 비어있는 할로우 기타 어쿠스 기타 아휴 모르겠다. 자 183A예요 183A 지난 시간에 저희가 180A를 했었는데 조금 투박하고 남성적이고 좀 광활한 느낌의 그런 좀 다른 느낌의 디자인을 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게 오케스트라 타입으로 줄면서 조금 사운드가 그거에 비해서는 좀 사이즈가 작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격은 205만원 동일하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 101.5cm 전장 2.17kg의 무게 두께는 101mm 확실히 얇아요. 확실히 울림통 자체가 다릅니다. 9프렛 뒷돌리 79mm 쉐입은 오케스트라 상판에 프리미엄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 축구판에 프리미엄 산토스 로즈우드 역시나 진짜 인레이나 목재 질감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피니쉬는 하이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네 넥은 셀렉트 원피스 마호가니 넥이고요. 헤드머신에 곧도 빈티지 스타일 오픈백 버터빈 버튼 헤드머신이 금장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넛에 44.45mm 너트너비 에보니 지판 스케일 길이 650mm 20프렛까지 있고요. 에보니 브릿지에 프리오 스타일의 포워드 쉬프티드 엑스브레이싱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디에서 오는 사운드 차이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바디가 이제 얇아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광활한 느낌. 남성적이죠. 네, 남성적인 사운드가. 느낌은 그대로예요. 사운드 자체가 남성적이에요. 네. 배음의 존재보다는 좀 코어 자체가 좀 크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역시나 광활하긴 한데
지난 시간에 이제 180이 이렇게 넓은 느낌이라면 이거는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좀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느낌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좀 뭐 작은 초원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알의 굵기나 어떤 힘에 대해서는 밀리지 않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밀리지 않아요. 안 밀리고 네. 빵빵하게 이렇게 네. 딱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알라리 잘 살아 있어서 아르페지오처럼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르페지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거 뭐 지난 시간과 이 뭐 비슷한 느낌이라면 그 국립공원 아르페지오 느낌은 비슷한데 야규깡식까지는 아니에요. 맞아요. 느낌이 약간 그렇게 막 거친 맞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야. 아니, 네. 야규깡식은 아니고 동물농장 정도라고 해야 되겠다. 너무 귀엽잖아. 약간 동물농장 약간 너무 귀엽잖아. 조금 귀엽나? 너무 귀여워요.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거칠어야 되는데. 아. 뭐랄까? 야규깡식. 아니, 야규깡식이 아니라 길고양이 같은 느낌? 아, 길고양이. 네. 아.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사자가 무슨 사슴 잡아먹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렇죠. 고양이가 쥐 잡아먹는 느낌.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자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같은데 이제 사이즈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성향이 그대로 그렇습니다. 성향은 그대로예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 그 광활함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분명히 생각이 그렇죠.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금 자연 좀 알알이 살아있는 이런 좀 남성적인 코어가 있는 사운드를 좋아하지만 너무 넓은 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할 때는 괜찮은 어떤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다 모니터 해봤고요. 어떤 것 들려줄 건가요? 네, 미정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정? 네. 이거는 언제쯤 정해질까요? 이거는 제가 정은 밴드에서 쓰진 않을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다른 팀한테. 다른 팀에서? 네. 다른 팀에 준다든가? 네, 아,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정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미정. 자,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명 드릴게요. 그 자연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연 경관을 보겠다 하면은 드넓은 막 이렇게 거칠고 드넓은 그런 산맥과 하늘을 보겠다 그러면 태백산맥이라던가 네. 뭐 지리산이라던가 이런 데를 가게 되고 바다를 보고 싶으면 뭐 제주도라던가 뭐 부산이나 뭐 이렇게 동진 이런 데를 가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 제주도가 조금 생각이 나요. 제주도. 네. 크진 않지만 뭔가 그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의 한라산은 아니고 그 도두항에 보면 도두봉이라고 있어요. 아, 예. 네. 저번 시간에 제가 히말라야 등반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도두봉 등반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디테일하군요. 알겠습니다. 네. 미니 야규깡식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것 정도는 아니고 그렇죠. 고양이가 쥐 잡아먹는 정도 그렇죠. 2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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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점수 몇 되면? 네 8.5 8.0 그대로네요. 네 점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180, 183의 좀 남성적인 사운드들을 맞아요.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가 이제 확 올라갑니다. 280으로 올라가요. 280, 285만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283, 285만원. 이거는 어떨지 느낌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블루리치의 어떤 빈칸 채우기. 다음 시간에는 이제 280 고가 모델로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연주의 사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